강원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가 원주시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3일 원주시 인터불고 호텔에서 강원도 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교육 공동체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강원도 내총 3개 도시에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 11일에 춘천에 이어서 열렸으며 김태순 장학사, 윤정보 장학사, 특수교육교사, 학부모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건양대 연구진이 작성한 강원 특수교육원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결과 공유와 함께 강원도 특수교육의 방향성과 교육청에 바라는 점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습니다.